근데 나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분이 반했다고 하면 그 전에 반한 사람이 진짜 많을 거예요. 차은우 같은 눈이야. 몸매는 성운. 아, 그럼 끝났지. 나도 이번에 새로 이제 PT 가면서 선생님한테 결혼하셨는지부터 확실하게 물어봤지. 그걸 왜 물어봐? 나도 선을 둬야 되니까. 했대. 하셨지. 했대.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운동만. 그럼. 그런 분들도 있던데. 철칙이 회원들이랑 밥 안 먹어 뭐 이런 게 있던데. 있더라고. 친한 트레이너들 몇 명 있잖아. 쓱 물어봤더니 거기 안에서 이어지면 일도 사랑도 안 된대. 그렇지. 트레이너도 이거 사업이에요. 사실 운동하라고 했으면 운동만 해야지. 그래. 우리는 운동만 했어. 그래. 양치승 관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대시를 많이 받았겠지? 경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경험 있으면 얘기 못할 수도 있는데 많이 지켜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아유, 과장님! 과장님! 아, 네, 말씀하시죠. 촬영하고 계셨어요? 아, 네네네. PT 중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또 아시다시피 방송인이라. 네. 네, 방송을 더 많이 하죠. 양 과장님 헬스장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지금 22년째? 20대부터 했다는 거네요. 네, 저 20대 후반부터 했어요. 아, 그럼 저 진짜 딱 맞는 사연이 있을 와가지고. 것 같아. 완전 있을 것 같아. PT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담당 30대 후반에 몸매는 성훈, 눈은 차은우 그런 셈인데 그 셈한테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대시해도 될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잠깐만, PT 받는 기간이 얼마나?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왜냐면 사실 처음에는 호감이 가죠. 왜? 외모만 보면. 그치, 멋있으니까. 그리고 트레이너는 어차피 회원들한테 굉장히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잠깐만, 양과장님. 대시 받은 적 없죠? 여보세요? 혹시 절 잘 알고 계시는 분인가요? 관장님도 경험이 있긴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계속 고백을 하셨어요, 회원분들이? 저는 젊었을 때 진짜 몇 년 동안 밥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굶고 다녔어요. 아, 몸매 관리한다고? 닭가슴살 먹어야 다이어트 되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게 또 요렇게 답이 올지는 또 몰랐네. 아, 그 얘기를 좀 해줘봐요. 회원분들이 요즘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쵸? 왜냐면 헬스클럽이라는 게 영업이니까. 물론 꼭 돈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뭐 회원분들도 저희한테 잘해주지만 저희도 회원분들한테 굉장히 친구처럼 잘해주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점심에 약속을 너무 많이 잡는 거죠. 같이 식사 한번 해달라고. 근데 나 양과장님, 제가 진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이제 과거를 약간 왜곡하는 그런 게 있대. 나도 가끔 그래. 내가 되게 인기 많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좋았던 한 가지만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저 과장님, 그 트레이너랑 PT 받던 사람이랑 결혼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트레이너하고 회원들이 사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는 운동만 했지? 운동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운동만 하셔야 되는 분은 무슨 기준이에요? 뭐 몸이 더 중요한 분. 아, 지금은 분위기가 거의 그렇다 그러면 이분 뭐 대시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을까 봐. 아, 성운 몸매, 차은우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만 PT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어. 금사빠잖아요, 사실은. 아, 금사빠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PT가 끝날 때쯤에 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30회를 했어. 그럼 처음에 한두 번은 굉장히 좀 잘해줘요. 그 다음에 세네 번부터 약간 독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27번째부터는 재등록 때문에 좀 다시 잘해줘요. 이거는 엄청난 영업비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솔직히 이분은 우리한테 대시를 하고 싶으니까 타이밍을 묻는 것 같아. 대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회차가 끝난 다음에 30회는 받아봐야지. 3개월 정도 하거든요. 다 끝나고 잠깐 한 일주일 정도만 대기 한번 타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를 정말 괜찮아서 하는 건지 PT 돈 때문에 하는 건지가 티가 나요. 진짜 좋아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돼요? 수업을 안 받아도 되니까 제가 틈틈이 가르쳐 드리겠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몸이 지금 잘 나왔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된다고 뭐 2회 더 드리겠다 이러면 돈이야. 아, 너무 웃기다. 진짜 꿀팁이다. 호감의 표현을 했는데 꼭 PT 안 하셔도 되니까 시간 되면 제가 가끔 받을게요 이러면 그분도 호감이 있는 거고,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받으셔야 되는데. 몸 다 만들어 놨는데 프로필 샵 예약 다 해놨는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그러면서. 그치. 마음을 줘야 되는데 서비스 이해해주고 있잖아 지금. 마음을 안 주고. 네네.
근데 저는 회원들이나 이런 격을 드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잖아. 그렇지. 그럼 자주 좀 전화 주세요. 어? 아, 양관장님, 저희가 양관장 특집으로 해가지고 운동 사연 한번 제대로 받아볼게요. 받아서 한번 나갈게요. 진짜 저희가 운동 특집 준비합니다. 저는 네네. 진짜 재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양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네.